정신과 중앙연구소 박철남 연구원입니다. 바이러스 방제제 TMV 담배 반영법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항성 품종 담배잎, 바이러스 방제제, 물, 피폐, 팁, TMV 지배액, 마이크로튜브, 면봉, 면마제, 솜, 패트리디쉬, 기역자 스트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처리구 샘플 제작 방법입니다. 물 1ml 들어간 이 마이크로튜브에 바이러스 방제제 10마이크로를 넣고 잘 흔들어 줍니다. 또 다른 새로운 튜브에 좀 전에 제작한 바이러스 방제제 500마이크로를 넣고 뒤 제작된 TMV 지배액 500마이크로를 넣어 잘 섞어주면 됩니다. 충분히 섞어서 바이러스 방제제와 TMV가 잘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무처리구 제작 방법입니다. 물 500마이크로리터가 담긴 튜브에 TMV 지배액 500마이크로리터를 넣은 후 잘 섞어서 무처리구를 준비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접종 준비 단계입니다. 담배잎의 반엽을 기준으로 처리구, 무처리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구는 담배잎 위 끝쪽에 면봉 뒷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연마제를 이용하여 담배 표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 다음은 접종 단계입니다. 면봉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방제제와 TMV가 혼합된 샘플을 면봉에 묻힙니다. 그 담배잎의 연맥을 따라 다음과 같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처리구에는 물과 TMV가 혼합된 샘플을 똑같은 방법 및 횟수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담배잎 보관 단계입니다. 처리가 끝난 담배잎의 옆병을 솜으로 감은 후 물을 공급을 합니다. 온도는 20에서 25도씨 실온에 보관하도록 하며 매일 한 번씩 물을 공급하여 담배잎이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병증 관찰은 3일 후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괴사 병증이 찍힙니다. 약재 처리구와 맞은편의 무처리구 간의 비교를 통하여 약효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